23장 계자연이문 중요연구는 다위대신 여익감 자연은 기시자재인 자타기가 특신이자 고로 문지람 재활오이자 위이지문이라닌 증유여구지문이로담 이는 비상야오 증은유대야님 경이자야 이어케연야라 소위대신자는 이도사군하다가 불가즉치하나니 이도사군자는 부종군지욕이요 불가즉치자는 필행기지지람 금유여구야는 가위구신은이람 구신은 위피신수이람 말연즉 중지자여이감 의이자 기비대신즉 총캐시지 소비이람 재활시부여구는 여불중야리람 언이자수부주거대신지도남 연이나 군신지의즉 문지수의님 시업대고는 필불중지님 계심허이자 이사난으로 불가탈지절하고 이우이음절기시 불신지심야람 윤시발기시 전권참절이여는 이자사기가이 불릉정야하고 지기불가이 불릉지야하니 가리구신의람 시시에 계시에 이요 무군지신구름 자타기득인하니 의기 가사중기야람 고로 왈시부여구는 여불종야라 하시님 기서호이자가면의람 우리 말 중에 구색을 갖춘다라는 말 아시지요? 저런 가게를 열거나 뭐 할 때 구색을 갖춘다. 그게 안 팔리더라도 그게 있어야 갖춰지는 거지, 그죠? 그렇듯이 이 사람을 들어서 쓸 때도 그 사람을 요긴하게 쓰는 자리가 있고 자리를 채워서 구색을 갖추는 자리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죠.
제자연이 문 중유 염구는 가위 개신여이까. 이 개씨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노나라의 실권자거든요. 실권자인데 임금을 우습게 하는 실권자야. 근데 그 자식이 개자연인데 그 자식이 공자님한테 와서 질문하기를 중유, 중유는 자로지요. 자로하고 염구는 가위 대신여이까. 대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염구와 자로가 자기네 집 그 신하로 들어온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해서 훌륭한 사람이 공자님 제자 중에 그 사람이 우리 집 신하로 들어왔다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신감이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자연은 개씨 자제니, 이 자연이라는 사람은 개의 자연이니까 개씨의 자제야. 그런데 자, 다, 기가 득신 이작으로 문지라. 스스로 다자는 과시할 다자요. 많게 여기는 거니까 스스로 그 집안에서 이 두 사람을 신하로 얻은 것을 크게 여겼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제자 중에 응? 자로와 염구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들은 대신이 될 만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제발 오 이자 위 이지문이라니 증 유여 굳이 문이로다. 그러자 공자께서 답변하시기를 내가 나오자니까 내가 나는 이 자 자네 자자요 너 자자요 자네가 자네는 이지문 다른 질문을 할 것이다 라고 이위 이위는 생각하다 그런 뜻이니까 다른 질문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면 특별한 훌륭한 사람을 가지고서 질문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증 유여 구지문이로다. 증자는 이게 이제 일찍이 증자지만 여기서는 이의 증자예요. 이의 내자와 같은 거야. 그래 겨우 질문하는 것이 유 중유 그다음 구 염구 중유와 염구를 가지고 대신감이 드느니 안 드느니 그 질문을 하는구나. 이자는 비상야예요. 비상이라는 것은 평상시가 아닌 보통을 뛰어넘는 비상한 사람, 훌륭한 사람. 공자께서 나는 네가 아주 훌륭한 사람을 가지고서 질문할 줄 알았다 그 얘기예요. 증자는 유내안이 그 이에 대자와 같으니 경자야 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하고 구를 가볍게 여겨서 이억 개연야라. 그 개연에 그 지금 과대망상증이 걸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집에 그런 훌륭한 사람이 왔더라고. 그 사람을 억 누를 억자야 꺾기 위해서 딱 잘라서 말한 거야. 그래 질문한다는 게 겨우 그 사람들 질문이냐 그거야. 그러면서 이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소위 대신자는 이른바 대신이라는 사람들은 이도사군하다가 불가적지하나니 도로서 임금을 섬기다가 도로서 섬긴다는 건 뭐예요? 이치에 맞는 것으로 임금을 섬기다가 불가적지하나니 그 임금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섬기는 일을 안 한다 이거예요. 딱 그치고 간다 이거예요. 구차하지 않고 오직 도로서 행하는 거죠. 그 정도는 돼야 원 대신감이라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도사군자는 도로서 임금을 섬긴다라는 것은 불종군지욕이요 임금의 욕심을 추종하지 않고 불가직지자는 가하지 않으면 그친다라는 말은 필행기지지라. 반드시 자기의 뜻을 행한다는 것. 불가직지라는 건 임금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 뜻을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가는 거예요. 금, 유, 여, 구야는 가
자위 쿠신의니라.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자로하고 염구는 구신, 신하의 숫자만 갖추는 그런 구신인 거죠. 신하의 숫자만 채우는 그 정도에 불과하다 이거야. 가히 구신이라고 이를만 하다 이거야. 구신은 위 비신수이다. 빗자는 갖출 빗자고 신하의 숫자만을 갖출 뿐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너희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왈 연즉 종지가 여이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종지자여이까? 추종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거야 이제. 대신감은 못 뛴다고 했고 구신이라고 하니까 그럼 구신은 자기 아버지가 지금 실권자고 임금도 우습게 여기는 실권자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질문이. 의 이자 뜻하건대 두 사람이 기비 대신즉 이미 대신감이 못 된다 하면 종 계시지 소위이라. 계시가 하는 바를 따를 뿐이라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아 그럼 우리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하겠군요. 그런 질문이야. 그러자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죠? 제왈 시부 여구는 역부종야리라. 그 당시에 이 계시라는 사람이 임금을 우습게 알아서 임금을 자기 마음대로 가로챙지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임금이 시원찮으면 임금을 죽일 수도 있는,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 시라는 말을 쓴 거예요. 부모를 시해하고 이제 부모와 군주를 시해하는 정도의 그런 일은 아무리 그 사람이 시킨다 하더라도 또한 따르지 않을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래도 나한테 공부한 제자들인데 사람의 도리 정도는 알 거다 이거야. 응? 그냥 무조건 너희 집에 있다 해서 너희 아버지 하는 대로 따라할 거 아니다 그 말이니까요. 이게 공자님이 사람을 대해서 하는 말씀인데 그 사람이 그거를 과대포장해서 크게 말하면 그게 아니다라고 잘라서 말하고 또 그 사람을 또 깎아서 말하면 또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 이자, 수, 부주고, 대신지도나 말하되 두 사람이 비록 대신의 도리에는 부족하지만, 대신감은 못되지만, 연이나 그러나 군신지의즉 임금과 신하의 의리에 있어서인즉 문지수이니, 문지라는 것은 이게 들었다는 얘기니까 익숙하게 들었다, 다시 말하면 익숙하게 공부를 했으니, 시역 대고. 시역은 임금을 죽이는 게 시역이지요. 시해하여 거스리는 것이고 대고는 부모님 죽이는 게 부모를 범하는 것이 대고예요. 그죠? 그래서 요새 그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 상갓집에 가서 왜 상주하고 인사하고서 꼭 말하잖아요. 인사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대고에 흐지부지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는 대고를 당하시어 얼마나 만극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인사말인데 뒤에는 말을 흐린다는 거지. 그래서 대고에 흐지부지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를 뭐 하는 것을 사실 여기 이제 시부라는 말을 대고라고 한 거고 시군을 시역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인륜에 저촉되는 그런 일은 필불종지니 반드시 따르지 않을 것이니 개 심허 이자 그것은 깊이 두 사람이 이 사난으로 불가탈지저라고. 사난이 뭐예요? 사난은 죽음, 너 죽인다라고 위협을 하는 것이 사고 난자는 이게 이제 난리 난자야. 난리 난자는 세상 사람들이 뒤집힌다고 그러잖아요. 환장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불과 탈지절. 그 두 사람의 절개를 뺏을 수 없다라는 것을 심히 허락하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사람들이 이런 짓은 안 할 거다. 그 말이에요.
이우 이 음절 개시 불신지 심려라. 또 음절이라는 것은 암암리에 살짝 몰래 꺾었다는 거예요. 뭘 꺾어요? 개시 불신지심. 개시가 불신지심이라는 건 신화로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을 꺾은 거예요. 신화로 여긴다는 것은 옛날에 신화한테 함부로 하지 않았거든요. 신화도 깍듯이 신화로 대접을 해줘야겠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 대신이 못 뛴다고 하니까 얕잡아서 막 부리는 사람처럼 대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꺾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그렇게 되면은 그 자식은 또 아버지가 깐부니까 지가 아버지냐? 저도 그렇게 사람들을 깐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을걸? 그런 말씀이라. 윤씨와 개씨 전권 참전위원을 그 당시에 개씨라는 사람이 전권 권력을 오로지 차지해서 참절이라는 것은 참남댁에, 즉 신하로서 임금의 권위를 능가하는 정도의 힘을 부리는 것이 참이고, 절자는 임금의 권력을 훔치는 거야. 그러니까 전권 참절이라는 말은 지가 대신 이제 신하로서 임금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거늘 이자 사기가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벼슬이 급급했는지 모르지만 이 두 녀석들이 사기가 그 집안에 벼슬살이를 하면서도 불능정냐하고 그 잘못된 계씨의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 치기 불가이 불능지하니 그 사람을 그렇게 그치게 하는 것을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능지하니 그치지 못했어. 자기가 코가 계속 벼슬을 하고 있으니까. 가위 구신이라. 결국에는 그 집에 가서 신하의 숫자만 늘린 거라 이거예요. 왜 우리 우스베스를 고스톱 치다가 왜 이걸 하나 깠을 때 19만 늘었다는 말 아시죠? 그렇잖아요. 숫자만 늘었다 그런 거 아시잖아요. 시시에 이때에 개시가 이유 무군지심이요. 이게 무군지심이라고 할때 우리 안하무인이라는 말 아시지요? 눈 밑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는 거야. 그게 안하무인격이라고 하는데 무군지심이야. 임금을 업수히 여긴 마음이야. 임금을 업게 여긴 마음이야. 이 계씨가 계씨 눈에는 임금이 임금으로 보이지 않은 거야. 자기보다 권력이 약하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계씨가 이미 무군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다하기 득이 나니 스스로 그 사람 얻은 것을 많게 여겼어. 신하 많아지는 것을 아주 대단히 아주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폼잡은 거야. 그러니 의기가사 존귀하라. 그 사람의 뜻에는 그들을 사존귀 자기를 하도록 시킬 수 있다라고 뜻을 뒀던 거야.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지. 제까지 놈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라 이거지. 그러자 공자께서는 시부 여군은 여필중야라. 아무리 그래도 임금 우습게 알다 보면 임금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짓은 안 따라할 거다. 그런 그래서 시부 여군은 여필중야라 하시니 이 임금과 부모와 임금을 시해하는 일은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기서호 이자 가면이라. 아마도 두 사람이 그런 죄를 짓는 데로부터는 면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배역죄를 짓지 않는다.